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원불교 영상 예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법신불전 헌배를 하겠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법신불전의 대례로 사배를 올리겠습니다. 자세를 바르게 하고 온전한 마음을 모으는 입정하겠습니다. 독경을 하겠습니다. 독경은 일원상 서원문입니다.
설명 기도를 올리겠습니다. 모두 두 손 모아 합장하시기 바랍니다. 법신불 사은이시여, 이 예회에 함께한 저희들에게 특별한 광명과 힘을 내리시어 저희들로 하여금 신성의 근원이 더욱 깊어지옵고 지혜와 복락의 길이 열리게 하옵시며 수양, 연구, 취사의 삼대력이 날로 전진하여 중생계를 벗어나 보살도에 오르게 되었고 보살도를 닦아 부처의 경지에 들게 하옵소서. 법신불 사은이시여, 공부와 사업을 하는 데에 모든 마장을 다 소멸하여 주옵시고 동서남북이 다 통달하여 어느 곳에 가든지 매양 대중을 이익 주는 동시에 또한 대중의 환영과 보호를 받게 하옵시며 언어 동작이 다 진실하여 어느 시간을 당하든지 항상 진리를 어기지 않는 동시에 또한 진리의 음조와 은덕을 입게 하옵시며 동지 교우가 화합 단결하여 이 회상의 위신이 두루 시방 세계에 드러나고 이 교법의 공덕이 널리 일체 중생을 제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심으로 비옵나이다. 법어봉독을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받들 법문은 대종경 수행품 17장입니다. 전서 152쪽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양 도신이 여쭙기를, 대종사께옵소 평시에 말씀하시기를, 이 일을 할 때 저 일에 끌리지 아니하며 저 일을 할 때 이 일에 끌리지 아니하고 언제든지 하는 그 일에 마음이 편안하고 온전해야 된다 하심으로 저희들도 그와 같이 하기로 노력하옵던 바 제가 이쯤에 바느질을 하면서 약을 다리게 되었사온데 온 정신을 바느질하는 데 두었삽다가 약을 태워버린 일이 있사오니 바느질을 하면서 약을 살피기로 하오면 이 일을 하면서 저 일에 끌리는 바가 될 것이 없고 바느질만 하고 약을 불고 하오면 약을 또 버리게 될 것이오니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하는 것이
공부에 옳은 길이 되나이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네가 그때 약을 다리고 바느질을 하게 되었으면 그 두 가지 일이 그때의 네 책임이니 성심성의를 다하여 그 책임을 잘 지키는 것이 완전한 일심이요 참다운 공부니 그 한 가지에만 정신이 뽑혀서 실수가 있었다면 그것은 뚜렷한 일심이 아니라 조각의 마음이며 부주의한 일이라. 그러므로 열 가지 일을 살피나 스무 가지 일을 살피나 자기의 책임 범위에서만 할 것 같으면 그것은 방심이 아니고 온전한 마음이며 동할 때 공부에 요긴한 방법이니라. 다만 내가 아니 생각하여도 될 일을 공연히 생각하고 내가 안 들어도 좋을 일을 공연히 들으려 하고 내가 안 보아도 좋을 일을 공연히 보려 하고 내가 안 간섭하여도 좋을 일을 공연히 간섭하여 이 일을 할 때에는 정신이 저 일로 가고 저 일을 할 때에는 정신이 이 일로 와서 부질없는 망상이 조금도 쉴 사이 없는 것이 비로소 공부인에 크게 꺼릴 바이라. 자기의 책임만 가지고 이 일을 살피고 저 일을 살피는 것은 비록 하루에 천만 건을 아울러 나간다 할지라도 일심 공부하는 데에는 하등의 방해가 없나니라. 일상 수행의 요법을 외우며 각자의 마음과 생활을 대조해 보겠습니다. 1. 심지는 원래 요란함이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 지나니 그 요란함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정을 세우자. 2. 심지는 원래 어리석음이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 지나니 그 어리석음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해를 세우자. 3. 심지는 원래 그름이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 지나니 그 그름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계를 세우자. 4. 신과 분과 의와 성으로서 불신과 탐욕과 나와 우를 제거하자. 5. 원망 생활을 감사 생활로 돌리자. 6. 타력 생활을 자력 생활로 돌리자. 7. 배울 줄 모르는 사람을 잘 배우는 사람으로 돌리자. 8. 가르칠 줄 모르는 사람을 잘 가르치는 사람으로 돌리자. 9. 공익심 없는 사람을 공익심 있는 사람으로 돌리자. 성가를 부르겠습니다. 성가는 19장 부처님 법 바다에입니다.
설교가 있겠습니다. 오늘 설교는 문정석 교무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설교 제목은 실수와 실패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할 주제는 실수와 실패에 관한 내용이고 교단법에 근거해서는 주의와 조행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실수와 실패라는 단어 아시죠? 같은 말일까요? 다른 말일까요? 맥락은 같은 듯한데 엄연히 다르죠. 그러면 그 내용으로 보면 실수는 우리가 어떨 때 많이 쓰냐면 사소한 일이 좀 잘못됐거나 행동으로 좀 어긋났을 때 그놈으로 인해서 좀 그르쳤을 때 우리가 실수라는 얘기를 쓰고요. 실패는 계획된 일이나 우리가 목적했던 바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크게 어긋나서 목표를 이루지 못했을 때 우리가 실패라는 단어를 씁니다. 실패가 실수를 조금 더 포함하는 조금 더 큰 의미적으로 실패라는 단어를 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실수 많이 하시죠? 저도 뭐 실수 많이 해본 적이 있는데 어떤 걸 우리가 실수라고 얘기를 많이 하나요? 우리가 좀 아까 말한 대로 좀 사소한 일이나 행동이 잠깐 어긋나서 할 때 우리가 실수라는 단어를 쓰는데 보통 약속을 했는데 약속한 시간을 우리가 못 지키게 된다거나 또는 이야기를 듣고 뭐 자료를 메일로 좀 보내줘라 라고 하는데 이것을 깜빡 잊고 못 보낸다든지 그죠? 이런 것들을 보통 우리가 실수라고 하는데 여러분 스포츠에서 보통 개인 운동 보면 세 번의 기회를 주죠. 3차, 1차 시기, 2차 시기, 3차 시기. 역도도 3차 시기가 있고요. 육상도 보면 대부분 3차의 시기를 줍니다. 아마 이런 맥락에서 실수도 제가 봤을 때 한 세 번까지는 용납이 되지 않을까. 근데 한 번, 두 번은 실수. 아,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근데 우리가 세 번이 넘어가면 그때는 실수가 아니라 이 사람이 이거를 되게 습관적으로 간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마지노선이 저는 세 번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이런 사소한 실수와 이 사소한 행동들이 지속적으로 계속되면 이것이 실패의 아주 큰 원인이 될 수 있다라고 봤을 때 이 작은 실수들 하나하나가 그리 작은 것이 아니다.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 실수 하나로 나의 인격과 품행을 사람들에게 단정 지을 수 있게 하는 큰 요인이 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작은 실수들을 우리가 조금 줄일 필요가 있다. 줄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 작은 실수를 줄이는데 대종사님께서 정기훈련법으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제3수행편 2장 정기훈련법과 상시훈련법 중에 정기훈련법의 주의라고 하는 조행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육군을 동작할 때 하기로 한 일과 안 하기로 한 일을 경우에 따라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실행하는 마음을 잃음이다. 자, 정기훈련법에다가 이 조항을 넣어주셨어요. 정기훈련이란 원불교의 훈련법 중에 아주 스파르타식으로 가리키는 훈련법 중에 하나가 정기훈련입니다. 여기에 주의 조항을 넣으셨다는 것은 아까 말한 그 굉장히 훈련에 있어서 강조하시는 부분이다. 하기로 한 일과 안 하기로 한 일을 경우에 따라 어떻게 잃어버리지 말라. 잃어버리지 말라. 자, 잃어버리는 이유는 뭐냐면 바로 우리가 주의심을 갖지 않기 때문에 잃어버린다. 여러분 아시죠? 생각하시다 보면 아 이거 되게 중요한 일이야라고 생각하면 잃어버리십니까? 아주 잘 기억하고 계신데 아 이거 뭐 좀 사소하다 또는 내가 이렇게 거기에 주심을 딱 주지 않는 것은
야, 생각도 못했어. 이런 얘기 많이 쓰죠. 그만큼 이 주의라고 하는 조목이 그 마음을 챙기는 데 굉장히 요긴하게 말씀해 주신 조항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갖고 있는 사소한 실수를 줄이게 해줄 수 있는 아주 기묘한 정기훈련법이 된다. 여기서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실행하는 마음을 이릅니다. 마음을 이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주의조행을 잘 실행할 수 있는 또 하나의 훈련법으로 유무념, 유념, 무념, 마음을 잡았느냐, 마음을 놓쳤느냐라고 하는 유념과 무념의 조항으로서 또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드린 말씀드린 실수들은 좀 주의하지 못한 거, 잃어버리는 거, 그죠? 그 마음을 좀 잃어버렸던 거를 우리가 얘기할 때 주의의 조항으로 말씀드렸다면, 이거 말고 또 품행으로 우리가 실수하는 게 있어요. 이렇게 주변을 잘 주의하지 못하면 자꾸 몸으로 물건을 친다든지, 그죠? 그다음에 뭐 사람의 발을 막 밟는다든지, 그리고 또 나도 모르게 그냥 장난친다고 사람을 막 때리기도 한다든지, 그 아우 뒤통수 보니까 친구인 줄 알고 탁 때렸는데 돌아보니까 다른 사람이어서 막 당황하기도 하고, 이제 이런 품행을 통해서 오는 우리가 실수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말을 통해서 실수도 하게 되고, 이런 내 몸에 있는 사소한 이런 품행을 통해서 되는 실수들을 우리도 또한 실수라고 합니다. 이것 또한 여러분 한 번 두 번은 실수로 용납하죠. 이것도 제가 볼 때 세 번 이상 넘어가면 아, 저 사람 좀 품행이 단정치가 않네 라고 하면서 아마도 무슨 일을 시키고자 할 때 아마 그 부분에 대한 염두를 두게 되는 아주 또 그 나쁜 예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실수는 우리가 뭘로 무엇으로 한번 고쳐보냐라고 하면 바로 조행입니다. 조행인데 조행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으로서 사람다운 행실가짐을 이릅니다. 조행이라는 것이. 이는 다 공부인으로 하여금 그 공부를 무시로 대조하여 실행에 옮김으로써 공부의 실효과를 얻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기로 한 일과 안 하기로 한 일을 경우에 따라 잃어버리지 않고 주의하라고 한 것을 우리가 주의라고 했다면 사람의 행실가짐으로 행실가짐에 따라 가야 되는 것이 조행이다. 주의와 조행을 통해서 내가 갖고 있는 실수들을 줄일 수 있다. 이렇게 대정선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이런 주의와 조행을 뭐 하는데 그럼 어떻게 고쳐야 되느냐? 뭐 예절 학교에 가서 고칠 수도 있겠지만, 자, 저희는 여기 대정선님께서 딱 하니 경전과 예전을 통해서 주의와 조행할 수 있는 방법을 너무나도 상세하게 잘 말씀해 주고 계신다. 경전 속에 우리의 성공의 요건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실수들이 있었는데 아까 제가 실패라는 것도 말씀드렸죠. 실패는 내가 계획하고자 하는 것, 또 목표하고자 했던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가 실패라고 얘기하는데, 그 실패의 원인은 그러면 어디에 있느냐? 어디에 있느냐? 대종사님 법을 따라 우리가 알아보자면 뭐 이까지 것 되겠지. 내가 이 정도 하면 성공할 수 있을 거야. 아마 이 정도 했는데 안 되겠어? 자, 일명 얘기하는 우리가 방심입니다. 방심. 마음을 안 잡은 것도 아니고 잡았지만 방심이란 거기에 안주해버리는 마음. 이 정도면 되겠지라고 마음을 놔버리는 마음을 우리가 방심이라고 하겠습니다. 정상군사법 법헌편 61장에 무슨 일이나 방심하면 이루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고, 62장에 방심하지 않는 데 성공이 있나니 끝까지 중단하지 말고 결과를 내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요행을 바라는 마음, 노력하지 아니하고 잘 될 거야, 운이 좋으니까 나는 될 거야 라고 하는 마음들이 바로 방심을 통한 실패의 원인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대종사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모든 사업을 하는 데
실패되는 원인이 세 가지가 있나니 하나는 수고를 들이지 아니하고 급속히 성공 얻기를 바라는 마음이요. 둘은 일의 본말과 선후 차서를 모르고 경솔하게 처사함이요. 셋은 일의 완성을 보기 전에 소소한 실패나 이익에 구애되어 결국 큰 실패를 장만함이니 모든 사업을 경영하는 사람은 이 세 가지 점을 항상 조심하여야 되나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교단품 28장의 말씀입니다. 수고를 들이지 아니하고 급속히 성공을 하기를 바라는 마음, 이것 또한 요행을 바라는 방심의 마음이라 할 수 있고요. 본말과 선후 차서를 모른다. 이거는 선후 어떤 일을 먼저 하고 어떤 일을 나중을 해야 되는지, 또 내가 이 일을 해야 되는 그 목적, 왜 내가 이 일을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갖지 않는, 그런 것 없이 성공을 바라는 마음, 이것 또한 방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일의 완성을 보기 전에 소소한 실패나 개인의 이익에 너무 구애돼서 큰 것을 보지 못하는 마음, 이것 또한 방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대종사님께서 교단품 28장을 통해 실패하는 원인의 아주 큰 세 가지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대종사님께서 실수를 줄이는 방법도 말씀을 하셨고, 그죠? 실패를 줄이는 방법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알았으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실수를 하지 않아야 되겠죠. 또 실패를 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생에 살고 갈 사람들도 아니고 내 생에도 살아야 되고 그 생에도 살아야 되고, 원불교를 믿는 우리 교도님들은 영생을 살아가야 되는 우리가 이 한생한생 공부하면서 이것들을 줄여나간다고 한다면 영생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큰 복락을 장만하는 아주 중요한 덕목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 영생의 나침판으로 살아가야 되는 우리가, 자, 주의와 조행, 또 실패를 하지 않는 방법을 알았다면 그 공부는 이제 어디서 해야 될까요? 바로 여기 경전에 대명사님께서 다 밝혀주셨습니다. 그 어느 그 교도님의 이야기를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나이가 지긋하신 할머님이신데요. 그 어느 교회에서 각 마을, 요즘은 이제 집마다 교회로 전도들을 많이 오시죠. 그래서 교회에 전도를 오신 목사님이 오셨답니다. 그래서 한 세 분이 오셔서 같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할머님이 아무런 우리 교도님께서 말씀을 안 하셨대요. 자, 대종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 법안에 단순히 교법만이 담겨져 있는 것이 아니고 나의 그 습관, 나의 기질들을 변화하실 수 있는 모든 법을 이 경전 안에 담아주셨다. 그 우리가 사회를 살아가는데 사람과의 관계를 맺는 데 필요한 이 모든 세세한 부분까지도 이 교법에 담겨주신 것이 바로 원불교의 법이고 대종사님의 법입니다. 우리가 영생을 살아가는 우리가 이 대종사님의 법을 만난 것만으로도 굉장히 큰 일이고요. 그 정법을 만남으로 인해서 정법을 만나기만 하면 안 되죠. 어떻게 됩니까? 그 법을 따르기 위해 열심히 노력해야 됩니다. 대종사님께서도 사람 태어나기가 어렵고 사람으로 태어나기가 어렵고 정법 만나기가 어렵고 그 정법을 통해 다시 영생을 구하기가 어렵다,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정법을 지금 만나 이회사에서 함께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정법 속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기질을 단련하고 이 교법에 따라 습관과 기질의 단련을 통해 더 나은 생활, 더 나은 인격, 또 대종사님이 가시고자 하는 불지의 세계를 향해 공부하고 있는 공부인들입니다. 작은 실수 하나가 큰 일을 그칠 수 있고 그 실수들이 모이면 단순히 실수가 아니고 저희가 한두 번 이렇게 실수하면 옆에서 봐줄 수 있지만 그것이
세 번, 네 번 반복이 되면 그건 실수가 아니라 그 사람의 됨됨과 그 사람의 품행과 인격으로 판단을 하게 됩니다. 이런 그 부분들을 대명사님께서 주의와 조행 그리고 방심하지 않는 마음으로 세 가지의 성공의 요건까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이 자리에서 함께 공부하며 작은 실수 하나, 작은 방심 하나 잡아가고 그 방심 하나를 또한 성공의 마음으로 돌릴 수 있는 그런 공부인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각자 원하는 바에 따라 묵상으로 심고 올리겠습니다. 성가 31장 산회가를 부르겠습니다. 이상으로 원불교 영상 예회를 마치겠습니다. 모두 복되고 은혜로운 한 주 보내시길 기원합니다. <목소리> 마음 공부 잘합시다.